그때 당시에 제가 13살 때지, 13살. 네. 13살인데, 고, 동마고무라는 고무 공장이었는데, 네. 고무를 이렇게 가공하는 공장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벨트에다 이렇게 고무를 깎아야 되니까, 이렇게 네. 감겨가지고 이렇게 네. 손이 이렇게 지금도 고무가루 이게 남아있어요. 아, 까마네요. 네, 남아있는데, 손톱에 남아있죠. 근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네. 집에 치료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한 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손으로 일하러 다녔는데, 그때 그 철야하면 2시까지 철야인데, 4시 돼야 집에 갈 수 있잖아요. 통금. 그러니까 2시간을 놀아야 돼. 네. 공장에서. 네. 근데 잠을 잘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보다 어린 네.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학교 못 다닌 더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나한테 노래를 가르친 거예요. 하얀 어. 그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커다란 검은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보았네. 뭐 이런 건데 네. 제가 노래방을 제일 많이 부른 노래예요. 오. 다른 방송에서 노래하신 분 있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왜 이런 걸 시켜? 아, 그만하세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긴 한데요. 아, 스토리가 있네.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나오시고 그 경상도에서 산골 드문 산골에서 네. 막 학교를 그렇게 멀리 다니시다가 초등학교 나오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검정고시로 네.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시고 와 그런 딱 대학은 또 제 나이에 갔어요. 운수가 좋은 거지. 머리가 좋으신 거지. 아니, 머리는 진짜 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거 아니야? 됐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통지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미미미미미미 양미. 초등학교 때는 집이 너무 멀어서 네네네. 결석이 많으셔가지고 성적으로 산길을 걸어다니거든요. 저는요 네. 솔직히 이재명 지사님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네. 그 호불호를 떠나서 네. 어렸을 때 공장 다니고 그런 아직 이재명 선생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네. 대부분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가고 그럴 때 네.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남은 전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만 그렇죠. 모여 살았고 네. 거기는 공장에는 전부 저만한 나이들이었고요. 저보다 어린 지방에서 올라오고 네, 저 강원도 네. 뭐 주로 전라도에서 전라도에서 일자리 없습니다. 네네. 경상도 사람들은 주로는 이제 뭐 구미, 대구, 부산 이런 창원 이런 데로 네. 갔고 우리는 아버님이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성남으로 왔는데 거의 호남 강원도 사람들이더라고요. 공장에. 근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 네.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네. 초등학교 안 다닌 그 어린애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아니 못 쓴다는 의미는 글씨를 못 쓴다는 게 아니라 네. 13살 이하는 채용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노동법에. 네. 저도 남의 이름으로 공장을 다니 앞집 뭐 저 형. 그래서 제가 위장 취업의 선구자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공장을 다니. 지사님 그럴 때 어린 마음에 애들 학교 갈 때 그때 상실감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교복 입어보는 게 꿈이라서 그래서 무상 교복한 거예요. 아 교복 입어보는 게. 예, 네, 제가 대학 가서 중고등학교 교복을 못 입어봤고 저는 네. 작업복 입고 공장으로 가면 공단이죠. 외곽에 있으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학교로 가는 여학생들을 교차하게 되잖아요. 네. 너무 수치스럽고 막 아. 사춘기에 자존심 상하고 네. 옆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제가 대학 들어가서 그래서 대학 교복이 있거든요. 네. 안 입어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중앙대 들어가서 중앙대 교복을 맞춰 입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한 두 명 더 있더라고 보니까. 아. 딴 분들은 뭐 김빠진 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우리 이재명 지사님은 그때 경선하면서 본 게 뭐냐면 평생을 공격수로 살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는 평생을 공격수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변방에서 그렇죠. 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공격적이어야 되고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재명은 최전방 공격수가 갑자기 네. 최종 수비수로 하는 거 맞습니다. 바로 하겠어. 이거 어떻게 이거를 그냥 걷어내야 되는지, 어? 태클을 해야 되는 건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 항상 공격하다가 네. 너 골키퍼 앞에서 너 수비 안 해 최종 수비.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명 지사님이 당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경선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이재명 지사님한테 요거는 제가 좀 네. 드리고 싶은 말이 잘 맞을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종 공격수들은요, 자기가 늘 찔러만 봤지, 맞을 줄은 몰라요. 맞아요. 예. 근데 지사님이 그거를 지금 연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감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네 번 토론한 중에 마지막은 좀 그런데 좀 괜찮아졌잖아요. 네. 그 왜 그랬냐면 그 전날 저 유시민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파주에 일도 있고 해서 가서 이제 좀 자주 이제 조언도 들으니까. 그 유 장관께서 조언을 준 거예요. 비책을 하나 준 거예요. 네. 다 나중에 도움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렇죠. 때리면 아프다 그래라. 안 아픈 척 하지 마라. 아. 맞다. 아프다고 해라. 네. 그러나 견뎌준다. 이래야지 나 안 아파.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맞아요. 그래서 아 맞구나. 이게 식구인데 때려도 반격은 못할지라도 아픈 척은 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아우 저 때려야 되는데 오 이렇게 주먹 부르르 떨고 이런 게 없어졌잖아. 네. 아, 1, 2차 토론 때 네. 그러니까 이정희 사주 표정이 아우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제 전환을 그냥 해버리려고 하시는 네, 네. 모습인데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라 네. 저는 목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사님. 왜냐하면 지사님은 사실 본선을 보고 네, 저는 경선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후보들은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날선 공격을 할 때 지사님이 거기서 받아치는 순간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이 됐든 이낙연이 됐든 뭐 추미애가 됐든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 날에 네. 진짜 안 따지는 데가 없었는데 또 하나 이번에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네, 우리 피디님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아 저기 우리 저 강원 농성할 때 오셨던 분이죠. 이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의 그 화면 좀 바꿔주시면 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님이 저 연설을 듣고 네. 이재명 지사님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수원 시장님이랑 뭐 여러 네, 우리 네, 시장님들이 네. 단식을 하는데 제가 이재명 지사님을 찍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사님이 전화를 한 통 받아요. 문재인 대표님이 여기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해맑아지시더니 보좌진을 불러요. 야 대표님 오시면 나 빨리 사진 한 장만 찍어줘. 찍은 사진이 바로 저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렇구나. 저도 같이 동달아서 찍었어요. 아,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이재명 지사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었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해맑게 맞아요. 대표님 오신다고 하니까 나 사진 한 장 좀 찍어줘. 그래갖고 깍지를 이렇게 끼고 네, 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 제가 찍었던 거예요. 그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맞아요. 그 사실 제가 그 대통령 경선에 나간 거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요청해서 나간 거예요. 그거 막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사실이 이제 다시 한 네. 일이니까. 이거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하는데 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은요 네. 문재인 캠프에서 안희정과 문재인 둘이 붙으면 너무 밍밍하다. 밍밍하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님에게 경선 좀 나오면 어떻겠냐. 네. 저는 사실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아무튼도. 근데 뭐 이런 다 이제 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네. 근데 너무 이제 지지율이 그 갈등적 요소가 이제 생겨난 거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래 문안박 이라죠. 안철수. 그래서 문안 아, 네. 안철수. 네. 박원순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니 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문박 2로 바뀐 거예요. 2로 이제 네. 들어갔고 그 후에는 너무 밋밋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 대표 뭐 이런 논쟁도 좀 있고 저는 뭐 도지사인데 뭐 아이 참 시장인데 뭘 큰 데 나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뭘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로 이제 그 수행하시는 윤 그래서 연락해서 제가 나가게 됐고 나중에. 제가 밥도 얻어먹었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그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잘 나갔어요. 제가 역할 잘하고. 근데 12월에 지지율이 너무 올라와서 사람이 획 변해가지고. 네.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미운털이 박혀버린 거예요. 네. 저거 왼쪽 날개 하라고 그랬더니 오른 몸통을 밀어내라 그래.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캐스팅 보다라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몸통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때 네. 당황했어요. 워낙 취소가 빠르니까 맞아요. 당황도 했었어. 근데 실제로 본선을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준비 안 된 상태에 나갔으면 위험했지. 그렇죠. 네. 지지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출렁출렁한 상태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지지율이 다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출렁 올라가도 이게 고장이 돼 있는데 나가면 안 되지 원래는. 근데 사람 몫이 욕심이 그때 분위기가요, 네. 지사님.
지사님은 별로 욕심이 없었는데요.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된다, 된다, 된다. 오, 제가 깜짝 놀란 게 지사님 주변에서 캠프가 이제 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막 지지로 올라가니까 좀만 더 치면 네. 이기겠다. 맞아. 더 세게. 지사님도 야 이거 나는 그냥 원래 스파링 상대였는데 그냥 스파링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다 전면전을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있다가 그때 저도 사실 상처를 좀 받았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상처를 받아갖고 한 2년 정도 그냥 이재명 지사님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